이제 사주를 보니까 어떻게 살았어? 살기가 힘든 사주고, 나름대로 말할게요. 본인은 어차피 죽을 고비가 넘어가야 되는 사람이야. 응? 원래 이 3년, 4년 전에 벌써 저기가 됐었네, 한번. 그리고 누군지 모르겠어. 엄마네는 우리 같은 사람이 있다 소리가 나와. 어? 무당 있다고. 네, 못 들어봤어요. 엄마 쪽도? 네. 근데, 엄마 딱 들어오는데 사자가 보여. 어? 네. 살수 있으면 살아봐야지. 응? 너무 힘드네, 근데. 힘들어도 살아야 돼요. 힘들어도 살아야죠. 어떻게 할 거야? 내 사주가 힘들고 내가 뭐 먹고 살기 막막하고. 근데 남자로 인해서 더 커. 응? 남자가 문제라고, 남자가. 네. 눈물 닦아. 감사합니다. 내가 그냥, 이게, 나는요, 그냥 나오는 대로, 실리는 대로 얘기해 주는데, 여기 와서 전보고, 어? 뭐 정, 뭐답 없으면은 뭐 진짜로 요단강 건너볼까 생각하고 왔대, 우리 할머니가. 어? 진짜 내가 비전이 없으면, 지금까지 버텼어. 잘 버텼어. 어? 진짜로 잘 버텼어. 조금만 더 버텨. 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 있을 때는? 있을 때좀뭘좀 해봐야지 그랬어. 어? 있을 때는 내 인생이 이게, 아, 이렇게 끝나는구나 생각했다가, 어떻게든지, 어? 기운 내. 내가 살려줄게. 진짜로. 응? 네. 내가 돈안 받고라도 내가 뭐 해줄 거 있으면 내가 해줄 테니까 기운 내. 어? 네. 부모님 생각해서라도 기운 내고 힘내야지. 어? 사람이 그거야. 딴게뭐 있어. 근데 진짜 이렇게 보면은 사주만 봐도 진짜 눈물 나. 그리고 엄마 아내는 누군지 모르는데 단지 내 모신 사람이 있다 소리가 한 나와.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벌전이 크다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분이 있어서 이걸로 인해서 벌전이 크고, 엄마네 집에는 청춘, 젊어서 죽은 남자 30대 중반 후반. 이거는 뭐 나중에 뭐 저기 뭐야, 아빠 쪽이든 확인해 보면 나오는 거고, 그건 알아보는데, 일단 엄마는 마음부터 다시 잡아야 돼. 응? 마음을 어떻게 잡아야 합니까? 무조건 산다는 마음으로, 뭘 해서라도 산다, 무슨 일을 해서도 산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전 지금 일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인데요. 그렇다고 넋놓고 그냥 있으면 돼? 할 수가 없어요. 몸 자체가 그렇게 돼서 원한다고 일할 수가 없다고 해요. 일을 못해도, 응? 어떻게든지 엄마는 살아야 돼. 고생한 게 아까워서라도 살아야 돼.
진짜로. 내가 사는 날까지는, 어? 그래도 열심히 살아봐야지. 어? 내가 돈 안 받고라도 내가 엄마 조금이라도 좋아지게끔 내가 해준다 그러잖아. 어? 네. 전 보러 와서 무당이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어딨어. 그지? 네. 왜 당신 사주를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어? 그리고 저승사자 붙이고 다니면 뭐 누가 좀 못 살아 사람 힘들어서 까딱하면은 어? 죽는 게 편하겠지. 아 죽고 말지 이런 생각만 하면은 못 사는 거야. 사람이 그러면 더 죽을 일만 생겨. 생각과 마음을 좀 바꿔. 응? 부정적인 생각만 하면 뭐가 돼도 부정적인 생각만 들고 어? 기운도 안 좋은 기운만 나온단 말이지. 근데 조금이라도 조금 웃을 일들 만들어서라도 내가 웃고 조금 웃을 일을 더 크게 만들어서 더, 좀 더 크게 웃어보고. 더 웃음이라고는 안 나와요. 텔레비만 약간 그것만 봐도 눈물이 나고 유튜브 이거 제가 요 근래 좀 자주 보는 편인데 이거 보면은 제 하고 입장이 비슷한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 같이 그래서. 막 그냥 눈물이 흐르고 그래도 그 사람들 다 살아가잖아. 응? 어떻게든지 살려고 한단 말이야. 힘들다고 그래서 주저앉아서 안 일어나지 않아 그 사람들은. 일어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뭔가 이 답답함이 풀리겠습니까? 답을 풀어서 노력을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엄마도 노력을 하라고. 내가 뭐든지 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해줄 테니까. 내가 이게 유튜브 이거 방송 찍는다고 해서 해주는 말이 아니야. 네. 어? 네. 처음부터 1번 1단계부터 천천히 천천히 가보아. 응? 그러다 보면 엄마도 아 내가 희망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하는 거야. 응? 근데 엄마는 명을 생각하지 말고 살아 그냥 편안하게. 응? 네. 사람이 어차피 태어나면 죽어. 그 죽을 거 생각하면 평생을 어떻게 살아가? 못 살아가. 그치? 내가 내일 당장 죽는다 해도 오늘은 내가 오늘까지는 내가 즐겁게 산다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기운 내고요. 진짜로 이따가 저 이거 끝나고 나면 어? 주소 남겨줘. 주소하고 엄마 전화번호 남겨주면 내가 이쪽으로 방안을 찾아서 내가 우편으로 보내주고 할 테니까 어? 꼭. 그리고 엄마는 내가 점을 뭐 딴 거 뭐 조상을 볼 거야 뭘 볼 거야 볼 거 없어 엄마는. 응? 당신이 엄마가 진짜 여기 와서 나라는 사람을 만나서 의욕을 갖고 하면 돼. 하다못해 이 무당도 당신 도와준다 그러잖아. 응? 네. 이리 와서 그 마이크 거기다 꽂아 이렇게 주머니에다 넣어봐요. 주머니에다 어. 넣고 어, 와서 일로 이거 돌 한번 들어봐. 진짜 어? 본인이 살 수 있나 없나 와 서서 어, 서서 다 여기다 이렇게 손 올리고 어 다 할머니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고 불쌍합니다. 앞으로 살 수 있고 다 좋은 일 있게만 도와주세요. 들어봐봐요 그대로. 안 들리지? 네. 본인 살 수 있어. 얼마든지 행복하게도. 어? 안 들려 이거. 이게 그 무거운 게 아니야. 희망 생기지? 응? 그걸 내가 도와준다 그러잖아. 네. 알았지? 네. 기운내요? 그 저희 가족도 한번 좀 내도 됩니까? 안 돼요. 엄마, 지금 엄마가 문제인데 엄마가 가장 큰 문제인데 뭐 가족은 물어봐서 뭐 할 건데? 예?
엄마가 살고 봐야지. 어, 그리고 가족을 보든지 뭐하든지 해야지. 엄마 좋아져가지고 웃으면서 나한테 들어오면 내가 그때 가족 다 봐줄 거야. 어? 지금은 엄마만 생각해. 내 말 뜻을 알겠죠? 지금은 나 하나에 집중을 하고 나라는 사람을 내 자신을 좀 존중해서 내 몸도 좋아져야 되고 응? 내 생각도 좋아져야 되고 내 마음도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먼저야. 근심 걱정, 애들 걱정, 애들 봐서 뭐 하는데? 엄마가 반듯하고 엄마가 건강하고 엄마가 살아야 애들도 중요한 거잖아. 엄마 좋아지면 내 전화번호 전화해서 나 누구라고 얘기하면 내 애들 다 봐줄게. 진짜로 좋아지면. 응? 그럼 내가 약속할게요. 아니 그것도 선생님 말씀도 제가 알아들었는데요. 네. 지금 잠깐만.